10초 정도 남겨놓고 두 번째 시도를 시작합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자, 첫 시도와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고, 자, 지금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죠. 중심에 조금씩 왼쪽으로 가면서 네. 자, 존 홀드 다시 잡았습니다. 자, 홀드를 완전히 끌어안고 올라오고 있는 오가타. 자, 두 번째 시도 탑이 보입니다. 이번엔 성공입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을 한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라사키 도무아 선수는 정말 세계적인 선수이죠. 예. 볼더 월드랭킹 계속 이제 1위, 2019년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많은 또 클라이밍 동호인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나라면 어떻게 저 등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같이 생각하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스타트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나라사키 도모와. 자, 지금 팔꿈치까지 완전히 붙이면서 밀어주네요. 네, 제대로 푸시를 네. 하면서 몸을 넘겨서 첫 번째 시도만에 존을 획득했고요. 완벽한 밸런스입니다. 나라사키 도모와 존을 넘어서서 이제 다음 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잡아주고 탑이 바로 눈앞입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였습니다. 한 번에 완등. 아, 대단합니다. 네, 역시 세계. 자,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도 스타트에서 탄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인데요. 예. 이번에도 옆으로 뛰는 동작이다 보니까 탄력 좋은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한테는 그래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네. 번에 잡힙니다. 한 번에 잡힙니다. 자, 바로 존 홀드를 향해서 네, 왼손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오가타 네. 요시유키. 첫 번째 시도만에 지금 탑도 네, 잘 잡아냅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 오, 지금 뭐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월드 랭킹 1위 오가타 예. 요시유키 선수. 2015년, 2017년 월드랭킹 볼더 1위를 차지한 천종원 선수. 예. 2018년도에는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컴바인 1등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이제 우리나라에 살아있는 볼더링계 전설인 예. 천종원 선수. 끝까지 자,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문제에서는 조금 고전을 했는데, 자, 이번 문제는 멋지게 풀어내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천종원. 초록색 포켓을 바라보면서 네, 잘 넘어갑니다. 천종원. 네,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전 선수들은 왼발 히룩을 걸었었는데요. 네, 자, 어떻게 갈까요? 자, 왼발 올립니다. 예, 존 홀드 네. 획득하고 있습니다. 천종원. 아하, 자, 네, 아직 네, 네, 안. 네, 버티고 있습니다. 오른손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천종원. 자, 시간을 뭐 충분히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을 올립니다. 자, 조금 불안정하긴 한데 다시 한번 네, 존을 예. 제대로 들어간 거. 아~ 아이고, 예. 출발했습니다. 아, 몸이 가볍습니다. 오, 네, 오, 자.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그냥 바로 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힐훅 같은 건 필요 없었습니다. 네. 나라사키 도모와 탑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나가면서 안정적이게 한 번에 완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단한데요. 나라사키 도모와 선수 네. 두 문제 연속으로 플래시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앞선 두 문제 모두 탑을 찍었던 오가타 요시유키.
네, 오히려 왼발을 먼저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자 그러면서 오른손을 밀어줍니다. 두 손을 모았고, 네. 오, 자 여기까지 진행 좋은데요. 오른발을 조금 더 위로. 자, 존을 바라봅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안 잡힙니다. 앞선 이성수 선수와는 다르게 오른발 토우기 아닌 왼발이 바로 왼쪽으로 진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도 시작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오, 미끄러지네요. 정말 신체를 잘 활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신체도 잘 활용하고 그 신중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25초 남았습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네. 자, 이번엔 약간 다르게 갔는데요. 네, 자, 발을 바꿨고요. 네. 발을 바꾸면서 지금 오른발을 홀드에 걸어놨습니다. 존이 보입니다. 아하. 네, 이렇게 남은 시간이 모두 흘렀습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 이번 문제는 풀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나가면서도 다시 한번 루트를 바라보는데 세 번째 문제, 고니시 카스라 선수가 풀겠습니다. 끝은 걸어놨는데요. 천천히 무게중심 왼쪽으로, 네. 일어나면서 자, 잘 끌고 올라왔습니다. 네. 고니시가스라. 네, 매우 침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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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홀드까지 왼손으로 잡아줍니다. 다음이 존인데요. 네, 존까지. 네, 존까지 첫 번째 시도만 해요. 네, 획득이 됐고, 네. 오, 자, 네. 진행이 됩니다. 네, 발을 바꿨습니다. 네. 자, 고니시 가스라 선수 존 홀드를 잡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 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다음 탑입니다. 뛰어 오릅니다. 고니시 가스라 선수입니다. 야, 모두가 힘들어했던 3번 문제를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등반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니시 가스라 선수 같은 경우, 네, 2019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그래도 볼더 1등을 기록을 그렇죠. 했더라고요. 예. 자, 마지막에는 네. 네. 자신감 있는 다이너. 네, 매우 네. 과감했습니다. 한 번에 탑 찍었습니다. 와, 안 풀릴 것 같은 문제에도 결국은 답이 있네요. 네. 네. 이렇게 해답을 보여주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 자, 나라사키 선수는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선 두 문제는 완벽한 플래시였던 나라사키 도모와. 자,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시도. 네. 자, 양손 잘 잡았습니다. 자, 지금 밸런스 아주 안정적인데요. 네, 발을 바로 받고 주고 양발을 모으면서 네, 아. 자, 존 홀드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결승에서 처음으로 지금 실패했습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두 번째 시도 시작되었습니다. 네. 팔로 버텨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첫 번째 시도 때는 먼저 왼발을 바꿔서 오른손을 존을 향해 갔었는데요. 네. 자,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오른발이 가네요. 아까와 동일하게 가다가 미끄러집니다. 자, 양발이 모이기에는 지금 상당히 좁아요. 1분 남았습니다. 신원이 밀어주면서 몸을 끌어올리는 나라사키 도모아. 자, 존 홀드를 잡아냅니다. 자, 존까지 획득을 했고 양손을, 네, 모았습니다. 오, 아, 더 이상 버티지는 못했습니다. 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야죠. 네,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였습니다. 두 번의 탑으로 현재 2위입니다. 오가타 요시유키. 워낙 탄력 좋은 친구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자, 네, 오, 바로 올라오네요. 존을 잡아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홀드 이제 빨간색. 네,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야 되는 홀드죠. 잡아냈습니다. 발을 존에 걸고 탑을 잡았습니다. 자, 등반 시작합니다. 천종원. 오, 아, 네. 자, 자, 좋아요. 천종원. 아, 한 동작처럼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는 이런 거를 잘하는 선수이기에 매우 기대감이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도 횟수를 통해서 오가타 요시유키 선수가 1위로, 네,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도 이제 2위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 그래도 좀 마지막에 멋진 등반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무리로 완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오, 자, 지금 좀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가 않네요. 남은 시간은 1분 30초. 자, 오, 왼발을, 네, 거나요? 오, 이렇게 올라가네요. 다른 선수들과는, 와, 다르게, 와, 버티고 왼발을 찍고 가는 동작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사실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와. 자, 그리고 조심스럽게 오른손 포켓으로 가준 다음에, 자, 걸고 탑을 결국은, 네, 네, 점령합니다. 나라사키 도모아 선수였습니다. 아, 시도 횟수가 조금, 예,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멋진 완등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마음.